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그동안 귀하게 대접받지 못한 채소가 있습니다. 뉴욕타임즈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지만 새롭게 진가를 알아야 할 채소 중 이것을 첫 번째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. 연두색의 길쭉한 모습에 연한 노란색의 부드러운 속살을 지닌 오늘의 주인공, 바로 애호박입니다. 국에 넣어 먹기도 하고 또 볶아서 반찬으로도 먹고 부침으로도 먹는 애호박 요리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? 향도 강하지 않고 맛도 부드러워서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 맛있고 친근한 식재료인데요. 자체적으로 단맛과 감칠맛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요리에 들어가도 제 몫을 다하는 채소이기도 합니다. 애호박은 맛도 있지만 영양도 풍부합니다. 비타민뿐 아니라 아연이나 망간 등 다른 식품에서는 얻기 힘든 미량의 원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. 애호박 씨앗에 많은 레시틴 성분은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애호박은 표면에 흠집이 없고 또 모양이 고르면서 색이 짙은 것이 좋다고 하고요. 꼭지가 마르지 않고 속이 단단하게 차 있는 걸 고르는 게 좋다고 하니까 장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.